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제부터 지영웅 리포터입니다. 와우! 자,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여름날 어디로 가냐고요? 저도 몰라요. 항상 이렇게 알려주질 않고 불러. 오늘은 제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 네. 오늘은 저 분식집 갈 거예요. 분식집이요? 네. 분식집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서 맛있게 먹고 조금만 좀 계산하고. 네. 뭐 일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본론이지. 원주 남부시장 분식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따뜻한 정감이 가득한 이곳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훈훈한 미담도 접하러 함께 가보시죠. 분식집에 가기 전 들른 이곳, 각종 상장이 가득한데요. 어떤 사무실 같은 곳에 제가 나와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관인데, 강원지역본부는 특별히 강원도 18개 시군의 아이들 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무실입니다. 오늘 이곳 강원도에도 네, 아주 특별한 또 후원자분들이 준비하신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원주 남부시장에 있는 분식집에서 네. 튀김이랑 그 다음에 떡볶이 그리고 김밥 등을 판매를 해서 당일 판매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는 행사예요. 이 분식집에서 진행되는 행사라니 좀 특이하기도 합니다. 아, 네. 먼저 분식집 대표님께서 네. 이런 의사를 밝혀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도 달려가게 되었고요. 네네. 이번 강릉 산불 때에도 매일 이렇게 3,000원씩 모아주신 1,000원짜리 두꺼운 봉투를 저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한 67만원 정도를 강릉 산불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뭐 초록우산 재단에서 먼저 이것 좀 도와달라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께서 네. 먼저 이런 걸 하자고. 네, 맞습니다. 와. 좋은 행사가 진행되는 날 저 지포터가 빠질 수 없겠죠. 명륜동에 위치한 남부시장에서 이 맛있는 냄새가 솔솔. 뭔가 오늘 굉장한 행사를 준비하셨다고. 아유, 굉장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 1년에 한 번씩 그 아이들 주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보탬을 좀 주고자 이제. 갬동. 네. 내가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어요. 네. 내가 근데 이제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금 재주라면 재주고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애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주위 이웃들한테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네. 아우 이렇게 오셔가지고 방송하시니까 제가 좀 부끄럽네요. 아니 이런 거는 동네방네 소문 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게 없나. 아 도와주실 네. 거는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김밥 한 줄 드시고 만 원 넣으셔도 되고 2만 원 넣으셔도 되고 그래요. 알겠죠. 네. 아 괜히 와서 이렇게 까부작까부작 방해되는 것보다 네. 돈으로 하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얼마 이게 통장에 얼마 들어있나. 출연료 갚을 되나요, 피디님? 맛있는 떡볶이도 사 먹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행사 올해로 2회째인데요. 먹음직스러운 떡볶이를 준비하는 바쁜 손길. 사장님, 오늘 제대로 돈줄 날 준비 되셨나요? 많은 양의 분식을 미리 준비하는데 벌써부터 전화기에 불이 나는데요. 어디 단체 주문인가 봐요. 뭔가 이렇게 지금 포장 단체 포장 주문이 들어왔나 봐요. 아까부터 열심히 이거 포장하고 계시던데. 아 예, 우리 이제 회장님이 네. 또 후원하시는 곳이 계세요. 네. 가지러 오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포장을 해놔야 돼요. 아 이것도 뭐 어디 후원 그 하신 네. 단체 회장님이 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네. 단체 주문하신 거군요. 네. 아 간식 후원을 하러 또 다른 기부 천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아니 오늘 예. 이거 왜 갑자기 이걸 쏘시는 거예요? 아 시설에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 그 아동 네. 또 재단에 그 모처럼 저희가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네. 전달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분식 이런 거 좋아하나요? 아이들은 항상 이게 먹어도 지금 배고플 나이여서 이거 갖다 주면 뭐 금방 이렇게 다 순식간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후원회와 또 우리 여기 분식집 사장님께 뭔가 한마디 해주신다면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이제 지금 다 같이 어려운 이 경제 시기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항상 저희 잊지 않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행사 소식에 일정 맞춰 방문해 준 고마운 손님과 평소 단골이던 손님까지
많은 분들이 기부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뤘는데요. 자, 지금 우리 저희 또 분식집에 이렇게 김밥을 사러 오셨는데 혹시 네.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 와요. 아, 가끔 집이 와요? 집이 근처였어가지고 예전에. 아, 근데 예전에. 오늘은 또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찾아오셨다고요? 네네. 왜, 왜요? 제 아빠 산소 가는데 네. 예전에 여기 좋아하셨어요. 여기 분식집. 아,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또 좋아하셨구나. 네네네. 여기 보면 돈통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오늘 하루 판매된 모든 수익을 이렇게 어린 친구들인데 좀 힘든 친구들한테 네. 기부를 해요. 예. 네. 1,000원 잔돈 안 받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 이거 보면은 돈통이 좀 특별하지 않아요? 글쎄 여기다 왜 여기다 넣지? 그러니까 왜 여기다 넣는지 모르시겠죠? 방금 사장님이 2만원치 이거 사셨으면 2만원 기부하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거 되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제가 거기 얼마 되진 않겠지만 일부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네. 뭐 얼마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네. 아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사장님도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행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인플루언서도 동참했는데요. 잠시만요. 네. 네. 아니 지금 저희 분식집에 오셔가지고 네. 이거 뭐 분식은 안 드시고. 아 오늘 좋은 일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네. 좀 홍보에 도움을 드릴까 해서. 아 그럼 여기 오늘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 SNS에다 홍보도 해주시고. 네. 근데 이런 또 좋은 일에 어쨌든 간에 본인의 또 이렇게 재능을 네. 시간을 투자해서 오신 거잖아요.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해 조금 관심도 있었고요. 네. 이제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네. 좋은 일 하신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동참하시라고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기부도 하시고 일석이조로 행복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이 맛집 아니겠습니까? 먹어야죠. 네, 먹어야죠. 네, 같이 그래서 드실래요? 저도 사실은 아까부터 네. 계속 침만 흘리고 있었거든요. 네. 네, 오늘 쏘시나요? 아니야, 제가 쏠게요. 아니요, 저 시원하게 쏠게요. 아니, 어차피 기부도 해야 되니까. 아니, 나도 쏠 거예요. 나도 그래서 쏘는 거예요. 예, 잘 먹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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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고 가는 정 속에 맛있게 먹고 계산만 하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인데요. 재래시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오늘 별로 안 오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네. 주변에 있는 다른 그 가게 상인분들이 네. 막 직접 배워서 만드신 커피를 판매하고 그 판매금을 맞습니다. 가지고 오셔서 기부하시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같이 모든 어르신들 또 이웃분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아동들은 우리가 좀 도우자 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진다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납니다. 야,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 바이러스. 저 지금 중태입니다. 아, 너무 세게 감염됐어요. 아, 그렇구나. 분식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며 남부시장 내 상인들 또한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는데 선한 영향력이겠죠? 자,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또 좋은 일을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시고 이 재단 쪽에서 살짝 저한테 귀띔을 해주신 게 배달을 하는데 뭐 건당 뭐 이런 것도 기부. 있으시고 이거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리뷰 써주세요. 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건당 500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네. 월말에 네. 네. 근데 이제 뭐 많지는 않아요. 네, 아,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일단 저희가 이 앞에 모금함이 있지만 여기 있는 현금 플러스 그리고 카드 결제 매출과 계좌 이체 매출까지 네. 합쳐서 네. 오늘 최종 수익은 얼마일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 수익은 과연 올해 수익금은 무려 289만 9천 원. 많은 분들의 따스한 온정이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분식집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으는 아름다운 행복이 앞으로도 차곡차곡 쌓여가길 기대합니다. 우와, 각종 표창장에 특허증까지. 그야말로 발명에 푹 빠져 사는 이웃이 있습니다. 저를 표현한다면 항상 궁금하고 항상 고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해보고 싶네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발명을 운명처럼 받아들인 그 영덕의 에디슨 유원기 씨를 만나봅니다.
우리 동네 발명왕을 찾아서 영덕까지 찾아간 제작진. 여기가 그 발명가의 집인가요? 어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기 발명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발명 아니고요. 그냥 필요한 거 만들고 있대요. 발명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가위하고. 아니, 발명품을 보여달라는 말에 갑자기 종이컵과 가위를 꺼내드시는데요? 그리고는 종이컵을 자르더니 거기다 핸드폰을 올립니다. 이런 것도 발명일까요? 에이, 장난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이거 작업복이잖아요. 네, 작업복이에요. 근데 작업복은 작업하는 데 입는 옷인데 이거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작업복이에요. 네?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쉽게 감이 오지 않는 제작진을 위해 직접 작업복을 입기 시작한 유원기 씨. 자, 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근처 바닷가로 제작진을 안내하더니 갑자기 바다로 뛰어듭니다. 말릴 새도 없이 일어난 돌발 상황. 유원기 씨, 괜찮으세요? 작업복인데 구명조끼 네. 같은 거네요. 여기서 지금은 요만큼 떠 있죠? 이만큼 떴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구해주러 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해양사고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작업복의 정체는 구명이었네요. 이게 구명조끼를 입고 네. 자명이 되네요. 구명조끼는 전혀 안 들어가요. 근데 내가 1m 정도까지는 충분히 자명이 가능해요. 거기다 공기도 빠져버려요? 네. 공기가 첫 번째 자명을 하면 공기가 빠져요. 한 번 더 하면 빠진 공기니까 쉽게 자명이 돼요. 왜? 엉덩이 쪽에 구멍이 나 있거든. 수압이 눌러주면 자명을 하면서 엉덩이를 던지니까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과학이에요. 발명가다! 바지 형태로 제작돼서 입고 벗기에도 편한 구명이. 어떤 소재와 원리로 만들어진 걸까요? 자, 재질은 네오플랜으로 신축성이 상당히 좋고요. 마모가 많이 되는 곳에는 케브라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어깨와 앞뒤에서는 반사판과 형광색으로 해서 물에 빠진 사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물에 빠졌을 때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거나 내가 안정적으로 떠 있을 때는 두 분 앞으로 넣어도 세 명 이상 매달려도 충분할 정도의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물에 떠있는 사람이 수영을 못하더라도 두께가 3.4 두 겹이라서 6.8 앞에 포켓이 있어서 10점이 오뚜기처럼 무게중심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직립으로 물에 떠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력이 전신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자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에서 사고 나는 익사, 밀폐된 공간에서의 익사, 저체온증 세 가지를 전부 다 보완해 놓은 제품입니다. 지금은 발명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만 사실 그의 원래 직업은 법무사였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인명구조 장비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구명이를 발명했다기보다는 제가 조류발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배를 샀고 그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불안했고 그래서 불안한 걸 어떻게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제까지 했던 스킨스쿠버 강사
그 다음에 구조대 활동 이런 걸 경험 삼아서 네오플랜이라는 소재로 안전복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살기 위해서. 어떤 일에 물음표가 생기면 끝까지 파고들어 끝내 느낌표로 만들어버린다는 그. 그럼 다른 개발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볼까요? 요 같은 경우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기계 작동에 의해서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곧 다치기 전에 줄을 이용해서 유압으로 유압을 차단하는 장치예요.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박이라든지 이런 게 항해를 할 때 부유 건물이나 부유 로프 등이 우리가 구심력에 의해서 샤프트에 감기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샤프트에다가 우리가 하나의 캡을 씌운 거예요. 캡을 씌움으로써 구심력을 상실시켜버리는 거죠. 이 건물은 그냥 상태에서는 잘 안 잘려요. 근데 장력을 주면 쉽게 잘려요. 이 장력을 얼음을 얼려서 얼음이 이 건물을 작게 한다면 날카로운 칼날로 자르게 되면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짧게 자르면 짧게 자를수록 세척이 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에 있어 갖고는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사고 날 때 준비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사고가 날 때를 대비했고 지금은 사고 나기 전에 내 생활 자체가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이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자원을 물려줄 것이니까 그런 게 딸려있기 때문에 활동복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편하고 안전한 바지형 구명이. 지금은 그 가치와 신뢰를 인정받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민간 뭐 단체들 또는 어업인들 또는 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항상 응원을 해줘요. 그분들 응원 때문에 이때까지 잘 버텨왔죠. 요즘은 산불 진화용 드론 개발에도 빠져 계신다는데요. 와, 지칠 줄 모르는 열정 정말 대단하죠. 아직도 바다나 육지에 많은 위험들이 계속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씩을 한번 풀어보고 또 개발해보고 개선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이롭게 할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유원기 씨. 영덕의 에디슨, 그의 발명 인생을 응원합니다. 폭풍 낙동강에서 밀려온 바다 퇴적물이 수로를 막으면서 형성된 자연습지인데요. 가시연을 비롯한 약 10여 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철새 도래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와 호주의 철새 이동 경로상에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수많은 철새들의 이동 통로가 되고 중간 기착지 또는 먹이 섭취원이 되어서 지역 생물 다양성의 핵심 지역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포늪은 습지에 서식하는 각종 곤충, 어류, 수생식물과 같은 생명력이 살아 넘치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우포늪 표주대감 왕버들 군락이 아주 장관입니다. 우포늪의 이 버들나무는
이 보면 자생력이 있고 또 번식력도 강하지만은 아주 그 수질 개선이나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왕버들이 아니라 우포늪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비밀의 정 같은 곳에 가게 됩니다. 아, 그래? 버들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나무? 네, 오늘은 왕버들이 아니라 다른 나무를 보게 될 거예요. 아, 그래? 기대된다. 이 나무는 창령 우포늪 사랑나무라 불리는데요. 200년 가까이 된 수령에 키 9m, 가지 펼침 폭 12m, 가슴 높이 둘레 1.7m 재원을 가진 팽나무입니다. 언덕배기 안반 위에 뿌리 내린 나무의 줄기 뻗음새가 사랑표 하트 모양을 닮았다 해서 사랑나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우포늪을 찾는 사람들이 꼭 이 나무 앞에 사진을 찍을 만큼 명소가 된 노구수죠.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옛날 이 마을에 넘넘한 판바우와 어여쁜 바우덕이라는 연인이 살았대요. 고을 수령이 어여쁜 바우덕을 차지하기 위해서 판바우를 강제로 전쟁터에 보내버렸대요. 그 사실을 안 바우덕이 자신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벼랑 위에서 몸을 던졌고 뒤늦게 전쟁터에서 돌아온 판바우가 역시 슬픔에 빠져 같은 장소에서 몸을 던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무덤 앞에 피어난 것이 창령의 유명한 가시연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답니다. 가시연꽃. 네. 그 두 사람이 생전에 자주 데이트했던 곳이 바로 이 사랑나무 언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 나무에 스며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겠죠. 그래, 그래서 사랑나무라고 얘기하구나. 습지는 생각외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홍수 조절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강으로 흘려보내고 또 반대로 가뭄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 경계면, 땅과 같은 다양한 서식처가 있기 때문에 수생, 반수생, 육상생물 등 다양한 생물들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습지가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는 이유이죠. 셋째는 물의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흡수를 하여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령 우포늪 사랑나무는 우리에게 공생 공존을 생각하게 하고 생태 관광 자원으로서 힐링의 장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사실 팽나무는 노구수 중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종이고 보수로 지정된 팽나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종이라도 저마다 다른 역사와 사연을 품고 또 제각각 고유의 수행을 띠고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게 노구수가 지니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 팽나무는 웅장하다기보다는 약간 우리 사람들에게 좀 정답게 다가오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아주 좀 이 우포늪과 어울려가지고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나무 모양 자체가 보니까 뭐 사랑나무라고 우리가 익히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무 모양 자체가 포근한 응?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편도부터 보면은 여 서양버들이라든지 여기 있는 나무가 이 물과 조화스럽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옷을 바람만 봐도 내 마음 위로가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반갑지 않은 장마. 뽀송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장마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습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를 날릴 만큼 뽀송뽀송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에도 끄떡없다는 산림의 여왕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리 전문가이자 산림 9단 김은영 씨를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신발 탈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에 베이킹소다를 넣고요. 신문지를 뭉쳐서 그러면 예쁜 발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신발 안에 넣어주시면 신발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보다 형태가 잡히면서 베이킹소다의 흡취 기능을 살려서 냄새를 빨아들이고 세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서 신발을 빨지 않아도 구두에서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신문지 활용, 이것만이 아닙니다. 러그나 카펫 밑에 깔아주어도 좋고요. 둘둘 말아서 이불장 사이사이에 쏙 집어넣어주세요. 옷장 문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살살 넣어주면 습기 못 견디겠죠? 습기가 많은 바닥을 닦을 때는 마른 걸레를 써야 한다는 거 다 아시겠죠? 집에 있는 작은 양초를 켜주면 화장실 습기도 냄새도 잡아준답니다. 굵은 소금은 뭐에다 쓰는 걸까요? 산림 공간에 넣어주면 습기를 없애준답니다. 아,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면 물로 변해요. 놀라지 마시고 햇볕 좋은 날 햇볕을 맞추시면 다시 소금으로 결정화가 돼요. 그러면 다시 재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1년 내내 특히 장마철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도마 관리인 것 같아요. 도마는 나무라는 특성 때문에 물기를 흡수를 해서 잘 배출을 안 하게 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리고 얼룩이 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름을 이용을 해요. 아, 그렇군요. 이건 몰랐네요. 우선 사포를 이용해 매끈하게 한번 다듬어주고요. 식물성 기름을 뿌려준 뒤 기름이 골고루 잘 배도록 칠해줍니다. 한두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대요. 장마철 관리가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냉장고인데요. 냉장고를 하실 때 다 이렇게 선반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닦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요즘 집집마다 다 있죠. 살균소독제. 살균소독제를 이용하시면 냄새도 살균도 청소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집에 살균소독제 다 있으시죠? 이렇게 뿌려준 뒤 닦아내면 어머나 진짜 깨끗하네요. 탈취 기능도 있지만 살균제이기 때문에 냉장고 내부에
세균이나 곰팡이균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마 비법 알려주신다는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매장인 것 같은데요. 천연 제품들이 한가득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다회용 제품들과 일회용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구별 가게라고 이름을 넣게 되었습니다. 천연 제습제를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시중에 흔한 물 먹는 제품 용기도 보이네요. 습기를 잡기 위해서 제습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습제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제습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제습제 궁금한데요. 제사용 용기에 염화칼슘을 넉넉하게 넣어준 뒤 테두리에 풀을 발라줍니다. 종이를 붙여주고 그 위에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저는 제습제 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른 팁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먹고 남은 이런 페트병이 있으실 거예요. 페트병 절반을 자르시고 뚜껑 부분에 구멍을 내준 다음에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꼭 끼워주신 다음에 역시나 염화칼슘을 듬뿍 넣어줍니다. 종이로 감싸 고정시켜주면 완성! 환경도 건강도 지키는 천연 제습제네요. 플라스틱도 아끼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습제를 만들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 천연화공석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돌가루 같이 생겼어요. 이 안에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이게 습기나 냄새를 빨아들여서 제습과 탈취에 아주 우수합니다. 천연 화산석을 주머니에 넣고 습기를 제거하고 싶은 곳에 넣어두거나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거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씩 24시간 햇볕에 바짝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주방에서 뭔가를 하시려는데요. 환기를 위해 열어주고요. 바로 행주 삼기입니다. 과탄산소다만 넣어주면 아주 쉽다고 하네요. 네, 보통 그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사용하고 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지만 이 과탄산소다 가루는 이제 리필샵에서 소분해서 사용하게 되면 쓰레기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삶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과탄산소다에 삶아주면 이렇게 하얗게 세균 걱정 없는 행주가 됩니다. 일반 부직포 행주를 사용하시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미세 플라스틱을 그냥 입으로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연 오가닉 소창 행주를 사용하시게 되면 인체에 무해하고 그냥 우리 아이에게도 네, 좋은 엄마가 되실 수 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장마철 습기도 잡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습기 때문에 마음까지 눅눅해지는 장마. 알뜰한 재료로 똑똑하게, 천연 재료로 건강하게 장마 슬기롭게 보내봐요. 요즘 더위에 장마에 입맛 없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밥심.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인한테는 밥심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밥 메뉴를. 어떤 밥 메뉴가 있을지 함께 러브달. 와, 보이세요? 뭐야? 좀 아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안녕!
와, 이 건물부터가 그냥 관광지 같은데요? 오! 안녕하세요. 버거 단품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버거 중에 제가 먹고 싶은 걸 하나 선택합니다. 저는 베이컨을 추가할게요. 피디님, 역시 카드는 다른 사람 카드. 안녕하세요. 어머, 이 맛있는 냄새는 뭐예요, 사장님? 불고기 버거하고 머시룸 버거입니다. 근데 이 빵이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그건 제 기분 탓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85% 자체가 쌀가루입니다. 국내산. 쌀가루요? 예. 밀가루 아니고 쌀가루? 네, 쌀로 만든 겁니다. 빵을 어떻게 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지금 국내에 쌀로 만든 빵들이 좀 있는데 햄버거로 만드는 거는 저희가 국내 처음입니다. 국내 최초? 예, 예. 쌀 버거? 예, 예. 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패티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100% 국내산 한우입니다. 한우? 네네. 100% 한우? 네네. 남은 거 있어요, 사장님? 아, 남으니까 하겠죠. 마진에 이익이 많이 버는 것보다는 대량을 많이 팔아서 이거는 많이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먹는 음식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저도 이제 햄버거를 좀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먹어봤는데 쌀빵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있었어요. 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들고요. 살짝만 알려주실 순 없나요? 그건 알려드릴까요? 비밀인가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쌀로 만든 거라서 뭔가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맞나요? 아, 건강에도 물론 좋겠지만 배가 안 고픕니다. 아, 쌀로 만들어서 든든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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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배가 안 고픕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성공을 해서 오픈을 시킨 거죠. 그러면 직접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네.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나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도 맛을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햄버거 빵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국 유일? 예, 예. 저희가 처음입니다. 다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완전 제 얼굴만한 햄버거가 나왔어요. 와, 햄버거가 더 크긴 하죠? 너무 맛있겠지 않아요?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겠어. 기대됩니다, 정말. 와, 보이세요? 너무 꽉 차 있어요, 진짜. 속까지. 먹어볼게요. 미쳤다. 씹자마자 이 고기의 풍미가 확 그 불맛? 그 연기랑 그 불맛이 엄청 가득 차요. 그리고 이 빵도 위에가 좀 바삭해요. 그리고 부드럽고 완전 맛있어요. 딱 한 끼 식사용으로 정말 든든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부룩한 거 없이. 안에 이 소스들도 다 직접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너무 조화가 잘 돼서 진짜 잘 어울려요. 관절곳 구경하시면 좀 오래 걸어야 되잖아요.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구경을 오래 하셔야 되는데 딱 구경하기 전에 여기 와서 이 쌀가루로 만든 햄버거 하나 딱 드시면 진짜 든든하게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쌀! 근데 진짜 맛있어. 그냥 들리세요? 입속에 지금 튀김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바삭해요. 입에서 지금 가지고 놀아요, 저는. 입에서 튀겨지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 바삭. CF 아닙니다. 완전 맛있어. 좀 깔끔한 거 같아요. 혼자 웃고 있는 거 드시고 아니 그 다들 할 줄 몰랐거든요. 예쁘다.
우와. 카페야, 갤러리야. 커피 모양. 와, 되게 분위기 있어요. 약간 갤러리에 온 것 같은 느낌? 오. 시그니처가 솔티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시그니처 한번 먹어볼게요. 아, 여기는 바다가 보이는 갤러리네요. 바다까지 즐기고 사진도 그림도 즐기고. 오, 여기는 진짜 갤러리예요. 어때요? 누가 더 예뻐요? 우와, 엄청 크다. 뭐야? 아니, 그림이 아닌데요? 철망이 엄청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저는 멀리서 봤을 땐 그림인 줄 알았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오. 여기는 제가 누구 작품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앤디 워홀 작품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찐이라고 합니다. 진품. 이게 커피랑 크림이랑 그리고 소금, 이 삼중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노래랑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그런 전시회 이런 거를 보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올 때도 막 미로처럼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서 제가 여기를 앉았는데 이 가는 곳곳마다 또 그림도 막 걸려 있어서 이 보는 재미도 너무 좋더라고요. 맛있는 음료까지 먹으면서도 전시까지 그림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거의 일석삼조가 아닐까요?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 있고. 창문 틀이 액자 같아요. 근데 앞에는 또 푸릇푸릇한 자연들이 있으니까 뭔가 큰 그림, 자연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여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 되게 뭔가 좀 느낌 있지 않아요? 맑은 날씨에 바다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 뒤를 보시면 먹구름이 정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변덕스러운 이런 날씨에 정말 힐링, 그리고 좋은 거 구경 많이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희진이가 추천하는 간절 곳에 와서 찐 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퀴 찐 여행은 함께 즐겨주세요. 안녕!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 있고.